오늘은 말씀부터 할 차례이고요. 개역 개정과 NIV입니다. 6절 말씀,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Do not take a pair of millstones, not even the upper one, as security for a debt, because that would be taking a man's livelihood as security. 그 맷돌에서 아래와 윗짝이 있는데 윗짝만을 또 전당을 잡히면은 안 된다는 것을 그런 밀스톤 옛날에는 그것이 생계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 쌀이나 밀을 갈아서 그것을 밀가루로 만들어서 음식을 해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윗짝만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런 생계수단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윗짝을 아니면은 그 밀스톤 그 맷돌을 저당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If a man is caught kidnapping one of his brother Israelite and treats him as a slave or sells him, the kidnapper must die. You must purge the evil from among you. 어떤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 자손 중에 한 명을 kidnapping 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걸 또 그 사람을 키드내핑해서 또 종으로 삼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팔으려고 했다면은 그 키드내퍼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있는 악을 제하도록 키드내핑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유괴하는 그런 어린애를 유괴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8절,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In cases of leprous diseases, be very careful to do exactly as the priests who are Levites instruct you. You must follow carefully what I have commanded them. 그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그들이 명령한 대로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Remember what the Lord your God did to Miriam along the way after you came out of Egypt. 그 미리암이 하도 불평불만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영 밖으로 내쫓았어. 그때에는 그 나병이 들게 되었고 진영 밖으로 있었는데 미리암이 회개함으로써 그것을 고치게 됐었죠. 모세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이렇게 해서 미리암을 고쳐서 진영 진안으로 들어오게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0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When you make a loan of any kind to your neighbor, do not go into his house to get what he is offering as a pledge. 그 돈을 이제 빌려줄 때에 돈이든 무엇이든 구워주는데 그것을 전당을 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당포가 있는데 그거는 아주 나쁜 것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아주 대놓고 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런 전당물을 잡아가고서는 그렇게 아주 비열하게까지 그렇게까지 전당물을 잡아서 그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거나 무엇인가를 구워주게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은 그냥 구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